일출랜드는 미천구를 중심으로 하여 제주도 동부지역의 관광산업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환경보전 원칙하에 학술조사, 조성계획, 영향평가, 공구를 보전하기 위한 안전진단 등 각 분야별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나온 결과물을 제주도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일출랜드에는 수변공원, 아열대 식물원, 선인장하우스 등 볼거리가 많다. 수변공원에는 인공폭포가 한쪽에 있고 연못에는 비단 잉어들이 유유히 헤엄치며 논다. 아열대 식물원에는 동백나무, 팽나무 등 제주 토종 수목과 카나리아, 인도비시아 등 아열대 수종들이 식재돼 있다. 선인장 하우스에는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손바닥 선인장을 비롯해 열대 지역의 선인장 등 희귀한 종들이 전시돼 있다. 25만 년 전 신비가 살아있는 미천굴은 얼음 창고만큼 시원하다. 동굴은 직선 형태의 수평 동굴이다. 동굴의 입구는 55만 개의 돌멩이로 쌓은 벽과 탑으로 장식돼 있다. 55만이라는 숫자는 제주도 인구를 상징한다.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서늘한 기운이 엄습한다. 밖은 섭씨 35도를 웃도는데 안은 긴팔 옷을 찾게 될 만큼 춥다. 평균 온도가 섭씨 15도. 늦가을 새벽녘과 비슷하다. 구루 수작부는 널찍하니 웅장하다. 그러나 허리 부분이 잘록하니 몸을 좁은 곳이 나온다. 이 지역을 지나면 동굴은 다시 조금씩 넓어진다. 미천굴은 비가 오고 난 후엔 더욱 특별해진다. 일명 다도해라 불리는 특이한 동굴의 풍경이 펼쳐지는 것이다. 다공질 현무암의 동굴 벽으로부터 흘러든 빗물이 바닥에 고여 바다가 되고 동굴 생성 당시부터 유입되어 쌓인 흙들이 섬을 이루어 마치 남해 바다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처럼 보인다. 동굴에는 연못도 있다. 동굴 천장에서부터 떨어지는 물들을 가둔 곳이다. 석심수라 불리는 이 연못의 물은 소온을 성취하게 만드는 호흡이 있다고 한다. 코에 바르면 건강해지고 이마에 바르면 사랑을 얻고 턱에 바르면 재물이 따라온다고 하는데 믿져야 본전이니 다들 해보는 것도 좋을 듯 싶다. 미천굴은 지하의 신비를 간직한 학술적, 관광적, 문화적 가치를 간직한 중요한 자연이며 그 주변에는 맑은 공기, 깨끗한 물, 푸른 들판, 오름을 간직 분포하고 있다. 특히 원초적인 암흑의 지하 공간은 인간으로서의 정신적인 원점에서 인간의 본질과 미래에 대해서 사색하고 추상하는 창조의 공간이라 자부한다. 도시 속에서는 맛볼 수 없는 절대 자연미를 느낄 수 있는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휴식 공간이 바로 이곳 일출랜드이다.